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들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거제 선거구를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시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예비 후보는 모두 5명입니다. 공천이 확정된 김한표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내걸고 재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조선과 관광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 거제 앞으로 100년 대계를 꿈꾸고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16대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지낸 병광용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 등이 공약입니다. 새누리당 독점 구조를 깨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지속성장 가능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 삼성중공업에서 일했던 김종혁 예비 후보는 조선업 부활과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했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 교두보가. 경남 도의원을 지낸 이길종 예비 후보는 노동계약에 맞선 쉬운해고 방지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어린이 전용 공공시설을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진성진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